우왕만엽 장경 해제 누나 피에스타! 우! 안녕하세요, 피에스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크시구나. 아니, 이제 익숙해질 때 됐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그냥 시작할 수 없잖아요. 네네. 맛있게 먹으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맛있게 먹으면서 먼저 먹고 계시네요. 아, 네. 아직 네. 너무 급했나요? 우리 먹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보다 저희가 이제 어디 갔을 때 안녕하세요 피에스타입니다 피에스타 누굽니다 했을 때 전보다 많이 알아주세요. 어 피에스타 알아요. 너무 요즘 잘 보고 있어요. 얘기해주면 진짜 좋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저희는 몰랐는데 차올 언니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중국에 있는 차트에서 또 저희가 높게 맞아, 올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여기 청안에 숫자 적힌 공이 있어요. 거기서 네. 뽑으시면요. 거기에 네. 맞는 번호를 이렇게 뜨시면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우리 제이씨가 네. 먼저 뽑아보실까요? 네. 그럼 이렇게 간을 보다가 뽑으세요. 기운을 네. 짠! 자. 어 노란 공 7! 7번! 7번. 오, 7번.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강렬한 네. 이미지 멈춰진 거 아니죠? 저희 아, 그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이번 무대가 네. 이제 되게 가사가 슬프고 애절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안무를 하거나 할 때 표정이 되게 슬퍼요, 항상. 네. 항상 슬프게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 들어서 무대하고 내려거나 무대하기 전에 기분 안 좋냐고 아~ 안 좋은 일이냐고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안에 우환이 있냐 그런 거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